둘, 셋! 시저무! 안녕하세요, 시기철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떡갈비를 오늘 설날을 맞아서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되셨나요? 네! 네! 시작! 시작!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좋아! 일단 이거 제일 큰 임무가 있어요. 네. 껍질을 까야 하거든요. 네. 할 수 있는 사람. 저요. 난 미. 네. 나는 당첨. 쓱쓱. 당첨. 양파채 쓸 수 있는 사람. 제가 할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울면한데 언니. 울면한데. 안 울게요. 레스. 레스. 빰빰. 레스. 저 요리대에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알죠? 냉장고를 부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가? 네. 그래서 이거 가는 건가? 셀린 씨 뭐예요? 할줄 왜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약간. 능력자야, 능력자. 언니, 양파 가루 만들겠어. 우와! 제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해요. 오! 맛있다. 다들 설날 계획 있어요? 설날 계획이요? 네. 할머니 집 갈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요, 오랜만에. 부모님께 절하기. 좋은 시간 보내기. 맛있는 거 먹기. 저는 지금 배즙을 짰고요. 네. 너네 이거 마늘 같지 않아? 배즙 먹어야 목에 좋은 거 알지? 알죠? 이렇게? 다 국물까지 넣어야 돼? 넣어야 그 맛이. 그냥 잘 몰라서. 물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고기를 넣어주세요. 쌤이 버무리고 싶다며. 예! 그래서 열심히 장갑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요. 네, 그럼 제가 투어 하나 할게요, 일단. 네, 투어 해주세요. 투어! 괜찮아요. 그럼 버무려볼게요. 저희 명절이 되면 베리가 떡국 해주고, 베리가 떡국 해주고, 베리가 떡국 해주는 삶을 살았거든요. 후추 약간 간장 2스푼. 간장 2스푼 넣어주세요. 신기하다. 구워버린.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정인 이런 거 잘해. 테이블 스푼. 2티스푼. 예. 굿. 설탕은 2티스푼만 넣어야 돼요. 배가 있어서. 그 다음 밀가루도 2티스푼. 오, 잘한다. 후추. 후추 좋았어. 네. 후추 좋아. 이제 버무려. 이제 버무려. 버무려 주세요. 지금 많이 질어요. 좀 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뭉치려면은. 후추 더 넣으면 안 돼요? 어떤가요? 후추. 아, 너무 좋죠. 네. 후추 뿌릴게요. 네. 좀 많이 넣어봐. 고기가 많으니까. 나도 해볼래. 진심 여자다. 저거는 떡갈비가 아니라 후추갈비인데? 맞아. 언니 하트 만들어 주세요. 저 왕고기. 저 이제 굽습니다. 올렸어. 올렸어. 자, 우리도 역할이게 해요 이제. 네. 종이가 부어졌어요. 종이가 부어졌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서 여기는 올릴게요. 멋있다. 좋아요. 향기가 명절의 향기가 나. 너무 그러니까. 좋은 향기가 나. 기름 잘 짠 향기. 전향기. 전향기. 전냄새 폴폴. 여러분 이제 1분 안 남았어요. 그쵸? 어떡해. 빨리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먹었잖아요. 와! 우리 열어주세요. 지옥에서 남자의 요건 좀 불러줄게요. 네. 망한 요리. 드디어 완성. 완성. 저희가 잘 만들어 봤는데 그 잘 됐죠? 네.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 그리고 오늘 하나 더 교훈을 깨달았다. 한번 그 에어프라이어 때는
시간을 이렇게 되더라도 한 번씩 중간중간 확인을 해가면서 여러분 도전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팔리게서 먹어봐요. 나 뭐 먹었는지? 나는 이제 저기 있는 게 양파가 없는 거 같아. 떡이 바삭바삭해요. 진짜? 네. 엄청난데? 떡이 딱딱해 보여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거 먹어도 되나? 샀다. 누가요? 잘 먹을래? 괜찮지? 그냥 먹어. 원래 조금 떡이 장난이에요. 레시피는 원래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좀 마음대로도 하고 그래서 본인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와! 와! 재밌는 하루였는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설 연휴는 어땠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맞아요. 저는 이거 했어요. 맞아요. 자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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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떡갈비 후기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한번 댓글을 써주세요. 맞아요. 주세요. 앞으로 시간이 저 올해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